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수요 확대입니다. 파트론이 나왔네요. 파트론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죠. 이 카메라 시장 내 핵심 수요처로 급부상할 것이고 이 자율 주행차 시장이요. 2035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성장에 따라 전장용 카메라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파트론의 수요 강도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쪽 얘기를 다시 또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모듈주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카메라 모듈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못했는데요. 예. 최근 약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48% 증가한 230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예. 괜찮게 나왔는데 어쨌든 어닝 시즌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전보다는 약간 이제 컨센서스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기대되거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지수 대비 버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론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갤럭시 S22 카메라 모듈 내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매출 중에서 플래그십 모델 매출 비중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35%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갤럭시의 상대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향 안정적인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카메라 모듈주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도 괜찮지만 전장용 카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과 함께 개화되는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아직 초기 단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자율주행 시장을 전망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년 뒤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네. 말은 자율주행이 이제 사람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해서 더 안전한 주행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발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도로 인프라가 지금은 사람에게 맞는 인프라지 기계에게 맞는 인프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 교체, 신호등 교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당장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미래에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데 있어서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할 건데 자율주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눈 역할을 하는 것이 카메라고 당연히 자동차가 핸드폰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납품 단가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메라 모듈주들이 대부분 전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파트론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의 모멘텀도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도 카메라 모듈주에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AR 글래스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인식하고 또 송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카메라 모듈주라고 하면 거의 다 스마트폰 카메라였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말고 카메라를 공급할 때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시장이 성장하면서 예전에 카메라가 적용되지 않았었거나 아예 없었던 부분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13,500원을 찍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22가 굉장히 잘 팔린다는 소식,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성능 저하라든지 이런 악재가 좀 있었죠. 시장도 좀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 후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낙폭을 그렇게 많이 되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한 5%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단기 기술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장기로 보실 분들은 보유하셨다면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신규 매수는 눌림목을 이용하시는 게 역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한 11,000원 이하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연말까지 12,500원 여유 있게 보시면 가능한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양매수도 붙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 4%대 상승력을 가져
가져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12,500원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셨지만 깜짝 실적은 발표했습니다만 주가는 또 지지부진합니다. 네, 시장을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실적을 보는 거죠. 1분기는 좋았는데 2분기나 3분기는 어떨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2분기나 3분기는 1분기보다는 조금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DRAM 현물 가격의 상승도 좀 주춤주춤해진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 대비 좀 과도한 저평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조만간 바닥 잡을 거라고 보니까요. 뭐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짜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반대로 말하면 가격 매력은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20일 이평선 이탈까지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추세 전환은 60일 이평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로는 274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와야 코스피 시장이 좀 달릴 것이다 라고 보니까 코스피는 2740포인트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 전까지는 코스닥 종목들을 매매하시다가 2740포인트 이상 올라올 때 그때 가서 코스피로 눈을 돌려보시는 전략. 그래서 코스피는 6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성장주 순환 매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가파르게 꺾이는 게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장주는 파셔야겠죠. 근데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간밤에도 나왔듯이 금리 리스크잖아요. 어쨌든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악영향을 끼쳤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가 아마 내일이라든지 뭐 주초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추가 상승을 시도하기 위한 반락이지 본격 추세 전환, 하락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 쪽이 안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많이 올라간 것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성장주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주 이런 종목들 보시면 고점에서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추세 지수 하락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순환되는 성장주 안에서 좀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섹터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주. 지금 신정부가 게임주에 대한 뭐 정책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단계가 가면서 게임 산업 육성 정책들은 발표될 거라고 보고요. 요즘에 바닥권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게 5G 관련주, KMW, 뭐 오이솔루션, RFHIC 이런 종목군들 알게 모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 본격화로 실적 개선 기대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수급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성장주 중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